김치부침개인데, 잠깐만요. 이게 순두부 김치전. 순두부 김치전. 예, 오늘 맛있게 잘 먹고 또 영상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침개 먹방하고 있어요. 쉽게 살려보님께서 지금 부침개 김치 부침개를 했는데 여기에 순두부를 넣었어요. 밀가루하고 순두부하고 계란을 넣어서 김치하고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여기다 이거는 보이차하고 변형자차 또 시력을 위해서 미잔의 주막은 소주를 먹지만 마음먹어서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요즘 차를 마셨더니 1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좀 화면에는 잘안 보이죠? 좀 부침개 먹고 요새 좀잘 먹어서 그러던데 사실은 좀 빠졌어요. 제가 그리고 그 영상 촬영하는 방을 분위기를 바꿨어요. 소파를 없애고 식탁과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과 의자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적이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자기 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부침개가 지금 빨리 안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설이 좀 길어요. 근데 부침개가 진짜 맛있네요. 이게 아마 순두부를 넣어서 부침개 한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김치전. 맛있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짠! 네. 보이시죠? 김치전. 김치전이 그 두부의 고소함. 그리고 이거 그 올리브 기름으로 부쳤거든요. 맛있어. 제가 요즘엔 먹방을 안 하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먹방이 돼요. 맛있다. 영상에서 봐요. 반갑습니다.